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7장 1절까지 읽어볼까요? 7장 1절까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 큰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대언의 영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성령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 나눌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청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청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나는 예배의 청중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배의 청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청중 여러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동참할 때 절대로 여러분 내가 무슨 강연이나 들으러 온 것처럼 내가 청중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예배자.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이제 주님 가신 그 길,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가신 그 길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주님 가신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명예를 쫓아가거나 돈을 쫓아가거나 인정, 애정, 형편, 사정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험한 풍파가 임해도 나는 가리라.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금방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주님이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저희 고향이 여러분 그 경상북도 춘양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저희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경상북도 춘양에서 여러분 울진으로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춘양이라는 곳에서 울진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여러분 길 공사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춘양에서 울진 넘어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인데 얼마나 위태로운 길이었는지요. 그 밑에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고 가는데 그 오른쪽에는 낭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민간인들이 여러분 오늘날은 뭐 토목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분 공사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손으로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그 길을 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거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군병력이 동원됐습니다. 군병력이 들어와가지고 그 길을 공사하느라고요. 여러분 춘양에서 울진까지 나가는 그 도로를 건설하면서 군인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만큼 위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밑에가 막 까마득하게 낭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디디면, 예? 아유, 잘못하면 뭐, 빨리 돌아오면 되지. 그렇지만요, 천국 가는 길에 실족하면 여러분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추락하게 되면 지옥으로 추락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한번 따라와서 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 주님의 명령을 쫓으라는 거,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꿰뚫고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합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소리를 듣기 싫다고 귀를 틀어막고 하던 사람들이 저놈을 죽여라. 그리고는 여러분 돌을 집어들어서 스데반에게 집어던져서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눈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마주 나오세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해서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길 우리의 인생의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 끝나는 그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천국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기 누가 저거 환풍기를 좀 꺼주면 좋겠어요. 환풍기가 지금 막 계속 돌아가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좀 꺼주시면 감사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다가 주님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예,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천국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세계가 확실하게 믿음의 눈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려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유금무익하니라. 여러분 그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죠. 여러분 아주 천국과 지옥에는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생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이해가 안 되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몰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벗어놓고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이거는 껍질이고 이거는 옷을 입었다가 벗어놓는 것처럼 여러분 이 육체는 여러분 벗어놓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거든요.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요. 그런데 여러분 비물질이고 무형성인 이 내 영혼이 아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아니 육체도 없는데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게 여러분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의문이 안 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육체도 없는데 무슨 불에 타고 육체도 없는데 무슨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금방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성경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영원한 여러분 심판을 당하는 것, 영원한 사망이 오는 것,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 그렇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몸을 덧입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몸, 여러분 썩지도 않고 여러분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예?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부활로. 여러분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죽은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앞절을 띄워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여러분 정사와 권세,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박효진 장로님 책을 읽다가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여러분 가다가 보니까 제사 지내는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막 제사 지내는 데가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막 예수를 믿은 사람과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막 제사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은요, 제사 문제가 제일 부담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이요, 어떤 집에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이 제사를 지내는 집이에요. 그날따라 그 집이 제사를 지내는 집인데 그 집을 보는데요, 그 집에 제사상을 차려놔놓고 여러분 제군들이 여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쭉 둘러서가지고 이제 막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막 거기다가 넙죽 절하면서 막 제사상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막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제사상에 여러분 자기들의 죽은 조상이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제사상에 무시무시한 악한 귀신들이요, 어둠의 권세에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더럽고 추잡한 귀신들이 그 제사상에 여러분 꽉 올라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절을 하니까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우상에게 절을 하면 여러분 예,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내 것이라고 인을 쳐버리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 절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 가정가정마다 얼마나 영적인 문제들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상에 그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막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에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고요. 그거를 또 사람들이요, 또 뭐 음복한다 그러면서 그걸 내려다가 그 더러운 것들을 먹고 앉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는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죄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직접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죄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10장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는 건 그러면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요. 여러분 이 그 제사 지내는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넙죽넙죽 절하고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사상에는 조상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막 확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의 속으로 쑥쑥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분쟁과 다툼과 온갖 사건과 사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쑥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이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는데 이런데 절대로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동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하늘에 있는 누구한테 악한 영들에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4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4장.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예? 여기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4장 4절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옮기지 말고 그 말씀만 띄어나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이 악한 영의 세력이요.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요.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모든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 안을 열어 눈을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이들이 두 명이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길가에서 막 아이들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영 안을 열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 둘 속에요. 한 아이 속에는 악한 귀신이 머리로 들어갔다가 옆구리로 빠져나갔다가 막 옆구리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빠져나왔다가 막 귀신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악한 귀신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한 아이한테는요. 악한 귀신이 탁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탁 튕겨져서 나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튕겨져서 나오고 아니 한나이는 그렇대래요. 그래서 그 아이 주변에는 황금빛과 같은 그런 막 실과 같은 것이 막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데 악한 게 그 아이 속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더랍니다. 야 저게 무슨 일일까? 그러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연약하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중보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그 아이가 싸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영이 탁탁 들어가려고 하다가 튕겨져 나가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 비춰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고린도후서 여러분 10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의 4절에 보면 10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부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떤 견고한 악한 사단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론. 여러분 그 자기 생각 이론에 묶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 이론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의 말씀 영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삼하고 나오신 분들은 이미 제가 보면은요 여러분 중에도 이미 영적인 눈이 많이 열려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사람을 봐도요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 악한 영에게 강하게 지배를 당해서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가면을 덮어쓰고 있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 이중인격 다중인격으로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영 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세력들은 나를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보내는 세력이에요. 여기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6장에는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 육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죄가 인격적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죄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죄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인격적인 타락한 인격의 존재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악한 영이요 인격을 지배하면 그 영혼이 지성이 타락하고 여러분 감정이 타락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의지가 악한 사단에게 결박당해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조모시기가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젊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미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 그 못된 짓을 해서 여러분 여자애들을요 여러분 노예를 삼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아주 악랄한 방법이잖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탁 약점을 들이잡고 여러분 그 약점을 가지고 너희 가족들한테 얘기할 거야. 너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너 친구들한테 이 사진을 다 뿌릴 거야. 너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요. 여러분 악랄한 방법으로 여러분 인간을 노예 삼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인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게 누가 하는 짓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이 타락한 인격적인 존재 어둠의 권세 그를 지배하고 가면은요 그가 여러분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가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여러분 악한 영에 대한 믿음을 주고 악한 영이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감쪽같이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거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평소에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서는요 여자애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대요. 여러분 여자애한테 무슨 메시지 한 개도 제대로 못 보낸대요. 그만큼 여러분 소극적이고 내선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짓을 벌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악한 사단의 역사, 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죄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어둠의 권세,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어둠의 권세. 어떤 사람들은요 악한 사단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막 유명한 가수 중에 악한 영과 결합되어서 악한 영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자 가수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공연은요 막 피를 흘리고 막 아주 못된 짓을 여러분 예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그게 공연이래요. 공연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무서운 것들을 짓을 자행하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모든 인기가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 우리나라 가수 중에도 그런 가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 가수들이요 자신의 영혼을 사단과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지배 속에 여러분 막 빌보드 차트에 막 올라가고 그게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활동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인격 다중인격적으로 사람이요 감쪽같이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곳에 은밀하게 죄를 짓고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이미 강한 세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강한 인격적인 존재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여러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한번 따라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격을 예수의 영 성령이 지배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와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전환시켜 주세요. 말씀 안 볼 때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한번 따라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말자.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세상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요, 영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여러분 아내를 얻거나 믿지 않는 남편을 얻으면은요, 그 사람 속에는 누구의 영이 역사해요? 이 세상 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이 세상 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가 누구라고요? 너희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되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그렇지 않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제는, 전에는 절에 가자 그래도 잘 따라가고, 여러분 막 뭐 하자 그래도, 제사 지내자 그래도 막 가서 막 열심히 막 음식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강력한 영적 전투가. 그런데 나는 너한테 재산도 안 준다, 유산도 안 준다, 그렇게 막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죠. 이게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시는 집, 성령의 전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요, 남은 생애를 살 때 절대로 죄와 짝하고 죄와 벗하지 말고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 직장 생활도 하면 안 됩니까? 내가 그러면은 세상을 뭐 떠나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에 섞이는 자가 되지 말고 구별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 이 초대교회 때요, 여러분, 가톨릭 쪽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도원 운동.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영성을 추구하고 막 그들이 막 대단한 건 줄로 알고 막 여러분, 예?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수도원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도원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빛으로 충만해서, 생명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밭에다가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분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한번 더 섞어 뿌리지 마라.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영적인 지식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집사였대, 집사.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일컫기를 나는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세상에 나가면 잡사다 그러더라.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저렇게 믿어야 돼. 얼마나 아주 풍성하고 아주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러면서도 교회 가서는 또 거룩한 척하고 막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는 아주 모두를 바꾸는 거. 그래서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막 신앙 좋은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섞여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러분 도박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섞여 들어가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주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을 그냥 꿰뚫고 들어가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안에 모시고 사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교회 다녀도 당연하죠. 성전 더럽히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 아주 술을 들이붓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 담배 연기를 갖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욕심과 정욕을 갖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욕심이 충만하고 욕심은 우상이에요. 욕심이 우상. 한번 따라해. 욕심이 우상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 부리게 만드는 놈이 누구예요? 예? 죄 뒤에는 악한 영이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게 만드는 그 뒤에는 악한 영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욕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전을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서 너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예수님의 피로 나의 영혼을 씻어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계시록 18장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바벨론 이 거대한 교만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교만은 악한 영이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록해 놓으세요. 교만은 악한 영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뭐 언어도 하나요. 여러분 생각도 하나요. 다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를 쌓아서만 높은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 바벨탑은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 여러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여러분 그 수명이 얼마나 높았고 여러분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축물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습니까?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성을 쌓는 겁니다. 교만의 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교만의 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성을 쌓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예? 열국의 언어가 나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동하고 흩어져서 우리나라에도 그때 일이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열국의 언어가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교만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봐요. 교만의 아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아성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과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회개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비밀을 나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신령한 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지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그런 세력이에요. 여러분 예? 앞절로 가보세요. 바벨론이 그런 세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귀신의 처소라는 겁니다. 예? 이게 분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교만은 악한 영이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그 심령 자체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전환시켜 보세요. 예?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제가 낮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막 사람이 영어 방언을 받았대요.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 방언을 받았대요. 막 그러니까 막 아 그 사람은 방언을 하면 막 영어를 유창하게 한대요. 영어를 유창하게. 예? 저는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영어 방언을 받았을까? 막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전부 막 부러워하는 겁니다. 영어 방언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영어 방언 받았으니까 막 신기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친구를 딱 보는데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처럼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중국말 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방언한다 그러면서 중국말 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야, 저 사람 중국어 방언을 받았네. 대단하다. 막 에? 중국말로 막 샬라샬라 그러고 막 중국말을 막 하는데 야, 신기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변이라는 은사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결단코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 영의 비밀을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성령이 그를 쓰시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비밀을 말하는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언 아주 나는 왜 상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왜 방언 안 주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적인 사정과 필요에 따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영으로 뭐를 말하고 있어요?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랄랄랄라 하고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언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요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도록 회개시킬 게 있으면 회개시키고 여러분 변화시킬 게 있으면 변화시켜주시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방언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영어 잘하는 여러분 외국인이 앉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 영어 방언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방언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 방언한 중국어 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중국말 막 샬라샬라 하면은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외국어 방언 받았다 그러면서 막 외국어를 자기 딴에는 막 외국어를 막 말하는데 진짜 외국 사람이 들어보니까요 이 엉터리더라는 거 엉터리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외국어도 아니고 뭐 외국어 말 몇 마디 막 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엉뚱한 말 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악한 영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거룩하신 성령님께 드려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교만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악한 영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각종 귀신들의 처소 교만은 귀신의 처소예요. 예?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치고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치고 여러분 고집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고집이 망하는 겁니다. 고집이 교만이에요. 고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안에 이런 고집과 아집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한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의 권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글로 가면 죽는다고, 망한다고, 그거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어이 쳐다봐. 유튜브 그거, 예, 마음대로 그거 유튜브 막 이것저것 쳐다보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까? 그거 망하는 길이라고. 예?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이 목사님 좋다고 이 말씀 듣고, 이 목사님 좋다고 이 말씀 듣고, 이 목사님 좋다고 이 말씀 듣고 막 짬뽕이에요. 짬뽕. 완전히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이 자기를 이용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분한테 몇 번이나 강력하게 권고를 했어요. 집사님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 고집이 무너져서 순종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 예? 이 더러운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화면을 전환시켜 주시죠.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 왔다 갔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요. 새들은 어떻습니까? 새들은 나뭇가지에 막 와 앉아가지고 여러분 새들이 앉아가지고 뭐해요? 여러분 온갖 똥을 다 싸더라고요. 막 쫙 똥을 싸놓고 또 푹 날아갔다가 또 와가지고 똥 싸놓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여기 여러분 차를 대실 때 여러분 차를 잘 대야 돼요. 나무 밑에다가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알짜마트라는 그 뒤에 나무 밑에다가 차를 대놔놓으면은요 그게 새들의 화장실이에요. 새들이요 비둘기하고 무슨 여러분 까마귀하고 새들이 그 나무 위에 사는 그 나무 위에 막 새들이 쫙 와가지고는 그 밑에 차를 대놔놓으면 아주 여러분 새똥 폭탄을 맞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교회 차를 몇 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자리에 안 돼요. 그 자리에 안 돼요. 여러분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악한 영의 새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온갖 더러운 똥을 다 싸놨고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 너무 중요한 거 4절 말씀 같이 예, 여러분 예,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예?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에요. 한번 따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거기서 나와서 어디서 죄에서 교만에서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나와서 그가 받을 죄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여러분 그 죄에 참여해서 그가 받을 죄앙을 같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만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고집, 아집, 불신앙, 불순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전환시켜 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도요, 여러분 그냥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가슴이 섬찟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미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여러분 문제를 일으켰던 조머식인가 하는 사람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는 여러분 무서운 이 다중인격 이중인격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간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개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그 상처를 통해 아픔을 통해 그 아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여러분 무서운 지배자가 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욕심과 정욕으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를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 오늘 말씀 읽는데 거기서 나오라 그 말씀 다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음행이 있습니다. 사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되는 것은 다 팔아먹어요. 돈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울고 통곡하는 그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상품들,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이 사람들의 인간들을 사용해서 사고 파는 여러분 그 상품들이 뭔가 하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런 것들을 막 파는 거예요. 계피, 향료와 향과 향유와 그리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화 있도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와 짝하거나 벗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죄와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좀 섭섭하세요. 결별하시라 그러니까 죄와 결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짝하지 말고 죄와 버타지 말고 악한 사단의 역사와 버타고 살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결별하고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전, 성령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와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진리의 채찍으로 제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채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대청소하는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 기웃거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8절은요. 우리가 벗어나야 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죄에 빠지면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근원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내게 말씀하세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예?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영적인 전투에 있다는 걸 아시고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격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성령의 인격, 예수의 인격이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자연적인 주님의 지성이 여러분의 지성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주님의 여러분 심정,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완전 정복당하면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개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예수님의 피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초자연적인 성령의 인격, 예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를 결박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점령해서 주님의 여러분 의지가 우리를 완전 정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요 성령의 의지가 예수님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과 짝하거나 벗하지 말고 죄와 짝하거나 벗하지 말고 여러분은 죄와 구별된 여러분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런 죄를 버려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천국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사는 사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가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나쁜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무섭게 비판하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의 탈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 죄를 버리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한번 따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를 보세요. 지옥의 불은요, 이 세상의 불하고 틀립니다.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예? 유황불이 타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 그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죄를 지었다.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다. 그래요.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남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반드시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슴 속에 새겨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여러분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짝하고 벗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구별되죠? 어떻게 말씀으로 구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는 거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예수 믿는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별나게 믿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고 하라 그런 것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간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제대로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변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봤대요. 교회 안에서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말고. 그런 사람들이 없더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고,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는 거는 아주 우습게 먹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막 전보로 댕기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답은 분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은 진짜 예수의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이 짙어가는 이 세상, 여러분 캄캄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세상과 짝하거나 붙하거나 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예수 믿다가 여러분 별나게 예수 믿는다 핍박을 당하고 막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괴롭힘을 당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지요. 복이 있다는 거지요. 어디가 여러분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믿다가 구별된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세상 사람들 앞에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신령하게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여러분이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원래 별나게 믿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원래 별나게 믿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수는 특별하게 믿는 겁니다. 그 앞에 특자를 붙여야 돼요. 예?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예수님은 특별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은 특별하게 대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이에요. 예? 여러분은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인데 여러분은 공주예요. 공주. 예? 별로 안 좋아하시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주예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여러분 왕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예? 그 노래 찬양 있잖아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요 왕자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주님이 특별 대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이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팍 받들어가지고 영광 가운데 여러분 모시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영광스럽도다. 아멘을 하시네. 참으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살면,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요. 특별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구별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영적인 세계에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육적인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특별하게 예수를 믿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 좁은 문 좁은 길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고, 여러분은 육적인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의 영적인 세계로 쑥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에게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군대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고 주님이 여기에 좌정하여 계시고, 여러분 주님만 오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에 권능으로 임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여기에 꽉 들어차서 말씀 듣는 우리가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구별된 주님의 종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제 안에 교만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고집이 무너지고 성령의 거룩한 전, 성령의 처소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남은 생에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게 하시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라,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어라,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어라, 구별되게 예수님을 믿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조차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존귀하신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의 아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실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제가 구별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불신앙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 애정, 형편, 사정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일치가 되겠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말씀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라칸나사나마나카이니메니 여러반나스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리켄나바라샤카라반나스카라바라카이니메니 여러반나스키. 성령이여 강력하게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고집과 아집과 불순종과 불신한 거역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라바라칸나스나마나카이니메니시카르완나스키.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저주받은 어둠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강물을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르칸나사나마나카이니미니시카르반나스키. 애절하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해요. 애절하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일라바라칸나스키니미니아로스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 안에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세요. 저들 안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들 안에 죄와 질병과 저주가 뿌리 뽑아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악한 결박을 풀고 묶음을 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칸나사나마나카이니메니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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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라바라카이니메니아르반나스키. 오장육부 사지백제 속에 죄와 질병과 저주가 뿌리 뽑아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시거나 여러분의 가슴에나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영육간의 모든 저주받은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의 영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제 혈관신경 관절 골수 속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꾸짖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꾸짖고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교만의 아성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불법과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과 모든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처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처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모든 어둠의 권세들,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뽑아서 떠나갈 주어라. 머리를 뽑아서 떠나갈 주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뽑아서 떠나갈 주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남을 입을 주어라.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별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